나노 마스크를 쓰고 정체를 숨겨야 하지만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세상에 살기. 네?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지만 모두가 나를 싫어하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오! 어떤 걸 선택하시겠나요? 모두가 싫어할 리가 있나요? 그래도 한두 명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밸런스 게임이에요. 여사님, 그걸 선택해 주십시오. 모두가 싫어한대요, 모두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는 질문이에요. 사회성.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로 봤을 때는 아무리 나로 살아있을지언정 남들이 다 싫어하면 그것도 되게 힘들 것 같고 네. 나로 살지 않는데 남들이 좋아해봤자 하는 그 어떤 허무적인 느낌도 들 것 같아서 와, 저는 어려운 질문인데. 저 먼저 선택할게요. 네. 네. 나는 나노 마스크를 쓰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세상에서 살래요. 되게 지금까지 캐릭터랑 다른 선택을 하셨어요. 저는 사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란 사람이 있는 이유는 누군가하고 교류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난 다 미움받으면 내가 있어서 전 의미가 사실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진짜 나로 살아가고 모두가 나를 싫어하는 세상을 경험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럼 희대의 악역으로 모두가 나를 싫어하니까 그것 자체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와 너무 싫어! 어쨌든 그 조회수는 올라갈 것 같아요. 또 왜 아시잖아요. 모두가 날 좋아하는 세상은 너무 피곤해요. 모두가 나를 싫어하는 세상이면 나는 내 마음대로 뭘 하더라도 어차피 다 싫어할 건데 진짜 나로 살 수 있으니까 진짜 남의 눈 신경 쓰지 않고 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분은요? 저는 프로파일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귀가 또 얄팍해져서 일로 저는 좀 갔어요. 나노 마스크.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내가 나로 믿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하면서 본인이 세뇌되면 그게 곧 본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모두가 사랑해주는 삶을 나노 마스크를 쓰고 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저를 혼자 좋아한다 한들 다들 저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제가 저를 좋아하는 마음까지도 조금 수그러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하다가 되게 우울해질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사랑을 받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혼자 빌런이 되셔야 되겠죠? 아니에요, 잠깐만. 저기 주리가 모두가 나를 사랑해주는 베라가 됐지만 결국은 쥐어뜯으면서 괴로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 모습을 사랑해야지. 주리는 근데 선택지가 모두가 날 싫어하는 세상에서의 결별이 아니었잖아요, 그 변화. 모두가 그 나노 마스크를 쓰고 모두가 나를 사랑했지만 불행했잖아요. 진짜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적당히 좋아하고 적당히 살 수 있는 삶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불행함이 온 거지.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진짜 가짜는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에 확신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본인의 정체성을 외모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없죠. 아니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거울을 보고 이건 나야라고 알아보니까 사실은 나라는 존재가 뇌 안에서는 내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로 그 외모 자체가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소망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고 기억이 있고 외모가 있고 이러면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외모? 글쎄 난 지금 내 외모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건 나의 하나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인 거지 나한테 그렇게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비율은 작게 되는 거죠. 과학자 입장에서는 하석진이 하석진인가? 추가 추인가? 이걸 내가 어떻게 증명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아이덴티티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걸 크게는 세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한다고 해요. 하나는 얼굴. 나의 외모를 포함한 얼굴을 포함한 몸. 다른 하나는 나의 기억을 포함한 나의 정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사회적 관계, 나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맞습니까? 확인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첫 번째는 내 몸이죠. 내 얼굴이기도 하고. 그러면 외모를 바꾼 상태의 나는 내가 맞을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외모를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과학자의 입장이 아닌 상태에서는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과학자 입장에서도 나기는 나예요. 외모는 정말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내 몸과 외모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나는 정말 외모에 자신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성형수술을 통해서 예뻐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나대로 행동을 할까? 아니면 다시 예뻐진 형태의 나대로 새로운 행동을 할까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또 변하기 때문에 후자의 맞아요. 형태로 변화를 해줘요.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제 주변에는 낮에 모습과
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친구들도 있고. 웃기가 심한가 보네. 그다음에 멀쩡할 때와 술이 취했을 때가 다른 경우가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정체성은 그 사람의 외모와 그때 그 성격이었기 때문에 알고 내가 알고 있던 건 대단히 일부였던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외모는 정체성의 아주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걸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일부이지만 크게 작용하게 크게 작용도 하죠.